We're not sleeping in the yard. How could you be so dumb? All we losers stand in line, just waiting for our time. Broken angel, take that plane and finger paint the sky till everything shines. 이렇게 판매가 부진한데 천식 씨는 도대체 어딜 간 거야? 저기 감기가 심하다고 해서 내가 오늘 나오지 말라고 했어. 아무리 감기 몸살이라 그렇지 오늘 세일 첫날인 거 몰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진짜 이렇게 광고 많이 했는데 손님들 하나도 없으면 어떡해. 택배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와? 물건 보낸 지 1시간도 넘었다고 하던데. 아닌데요. 30분 안에 온 건데요. 자꾸 이렇게 늦게 오면 다른 데로 확 바꿔버릴 거야. 에이, 우리보다 빠른 사람 없어요. 그죠? 맞다. 맞는데. 뭐야, 방금 뭐가 지나갔나? 저기 언니. 우와, 진짜 빠르네. 혹시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 무슨 소식이냐면요. 이때 빠래. 오르그라가 뭐예요? 이 한마디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칵테일이지. 근데 이름이 왜 오르그라예요? 오르가즘하고요 비아그라의 합성어예요. 오르그라. 절정의 오르그라. 그럼 이 칵테일에 비아그라 성분이 들어간 거예요? 절대 아니지. 이 자리에서 밝힐 순 없지만 이 순수 생약 성분이 첨가돼서 인체에 무해해요. 그리고 누구나 맘 놓고 즐길 수 있는 칵테일이야. 에이, 못 믿겠는데. 오빠가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 야, 오랜 노력 끝에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몇 사람에게 테스트 부탁했어. 내가 아는 친구한테 마시라고 줬거든? 그랬더니 뜬다. 이러더라니까. 진짜? 그리고 딴 친구가 오르그라를 딱 마시더니 니들이 오르가즘을 알아? 소리를 막 지르더라니까. 자, 잠깐. 그럼 내가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예? 아, 형, 나도 한 잔. 야, 애들이 왜 이러니? 제가 먼저. 난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나 오르그라 같은 거 안 먹어도 맨날 오겠더라. 정말 효과가 없을까? 내 말 들어요 언니. 그 오르그라인지 뭔지 그건 순 뻥이라니까 뻥. 야, 너는 매번 느끼면서 사니까 별 필요가 없겠지만 난... 왜? 못 느껴? 아, 느끼지 나도. 남편이 부실하다는 걸 느끼지. 그럼 언니는 오르가즘을 못 느낀다 이거야? 그런 기분이 어떤 건지 가물가물하다. 응? 이상하다. 결혼하면 더 자주 느낀다고 그러던데. 네가 몰라서 하는 얘기야. 우리나라 여성 38%가 결혼하고 나서도 오르가즘을 못 느끼고 산다. 그래? 근데 오르가즘이 대체 어떤 걸까? 그거는 좀 말로 표현하기 뭐한데 일단 하늘이 하얘지고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들어. 야, 야.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냐 이거지. 어? 궁금해? 어. 일단 신장하고 맥박이 빨라져. 그리고 또 땀이 나. 덥지도 않은데 땀이 막 나고 맥박이 두근반 세근반. 그리고 근육이 막 수축되는 느낌이 들고 아 눈동자에 그 맥이 풀려갖고 초점이 쫙 펴지면서 아 목에서 희한한 소리가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마라톤 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라톤이 무슨? 어이 지금 그럴 틈이 어딨어? 빨리 오르그라를 만들어야지. 손님들이 그거 찾느라고 나다니는 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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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아 좀 나도 좀 쉬자 좀. 아 참. 아유 진짜. 이제 알겠지? 얘기 들으니까 더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남자들도 오르가즘 같은 거 느끼나? 당근이지. 어? 여자들은 첫 경험 때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비율이 아주 적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느낀다니까. 그건 왜 그래요? 그건 한꺼번에 폭발을 하기 때문이지. 일단 위를 딱 잡고 어? 가볍게 흔들어줘. 때로는 두 손. 한 손이 팔. 살살 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팽창되면서 한꺼번에 어우 터지는 느낌. 그 짜릿함 이루 말할 수가 없지. 또 뭐 하는 거야? 어? 얘들한테 이 칵테일 만드는 시범 보이는 거야. 진짜 정말 이럴래? 오르그라 때문에 장사가 될 만들 하니까 잡담들이나 하고. 야 너 그만 좀 가. 어? 진짜 도움이 안 돼. 도움이 하여튼가 와 남자들은 좋겠다. 100% 오르가즘을 느끼니까. 그렇지도 않아. 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폭발할 때 한 번만 오르가즘을 느끼지만 여자들은 조절만 잘하면 여러 번 느낄 수 있어. 그거를 멀티 오르가즘이라고 하지. 야 너는 실전에 약한 애가 이론은 아주 강하다. 근데 말이야 수영씨가 만든다는 그 칵테일 그거 먹으면 진짜로 오르가즘 느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유 그거 뻥이야 뻥. 뭐 그런 걸 믿고 그래. 오르가즘을 느끼고 싶으면 가장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야. 마음가짐이 응? 중요하다고? 여자들이 오르가즘을 잘 못 느끼는 이유가 마음가짐 때문에 그렇대. 일단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은 이 심리적인 요인이 90%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르가즘을 느끼기 쉽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체위인데 말타기 자세가 아주 좋다고 하더라. 말타기 자세? 그럼 누가 말이야? 언니 당연히 남자가 말이지. 여성 상위 체위가 가장 느끼기 쉬운 자세. 그래? 근데 나는 그래도 수용 씨가 만든 칵테일 한 잔만 먹었으면 딱 좋겠다. 아 참 뻥이라니까 그거. 진짜 그럴까 근데. 잘 만들어줘야 돼요? 아 걱정 마세요. 스페셜로 만들어드릴게요. 저기 내 거랑 우리 남편 거랑 두 잔. 오케이. 근데요, 되게 많은데 뭐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이 사랑스러운 눈길을 만들어주는 사슴 눈물. 사슴 눈물? 네. 와. 그리고 부드러운 전이로 이끌어내주는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 몸에 좋잖아. 그럼요. 그리고 달콤한 키스로 연결해주는 장미꽃 눈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정에 이르게 하는 그건 비밀입니다. 에이씨, 가르쳐주세요. 저기 오르가즘 이렇게 올릴 때 임신을 하게 되면 아들을 낳는다 그러더라고요. 나 아들 꼭 낳아야 되거든요. 저기, 어머. 아 잠깐만. 다 됐어요? 마시기 전에 네, 해야 할 규칙이 있거든요. 어? 뭔데요? 그러니까 마주 앉아서요. 마주 우리 무릎을 꿇고 응? 손을 모으고 크게 세 번을 외치는 거예요. 뭐라? 오르그라, 오르그라, 오르그라. 그러면서 원샷 쫙. 아 그래요? 예. 그럼 이렇게 한번 봐요. 실력 맞아서 오르그라 오르그라 오르그라. 그렇지. 만약에 효과 없으면 100% 환불입니다. 진짜죠? 자, 그럼요. 자 두 잔. 맞습니다. 효과만 얻기만 해요. 파이팅. 오르그라 오르그라. 아씨 우리도 빨리 오르그라 만들어줘요. 야, 에? 니들이 이런 걸 왜 마셔? 아니요, 우리가 마실 게 아니라요. 주문 들어왔어요. 배달해달라고요. 정말 장사 잘 되네.
아마 칵테일 배달시켜서 마시는 집은 우리 집이 처음일 거야. 아, 근데 우리가 배달시킨 거야? 네? 어, 그거 말하면 안 되죠. 거기 프라이버시가 있지, 프라이버시. 뭐 또? 한 잔? 아니요, 저 사람이 따로따로 시켰으니까 2인분! 2인분! 와, 장사 잘 되니까 너무 좋다, 그치? 웃어, 웃어. 두탄 갈매기 물건은 틀림없겠지? 틀림없다. 본 사람은 없겠지? 우리 둘밖에 없다. 비밀은 꼭 지켜주겠지? 하는 거 빼자. 야, 얼른 가. 얼른 줘. 얼른 줘. 뭐 하는 거 가는가 봐. 우리 가기. 오. 야, 누드는 얼른 가. 내 돈 주고 내가 샀잖아. 안녕하세요. 얼간. 얼간. 이거 꼭 마셔야 돼? 응. 어렵게 구해왔단 말이야. 왜? 너 마시기 싫어? 너 그럼 빨리 집에 갈래? 아, 알았어. 아니, 마실게, 마실게. 마실게, 마실게. 원샷이야, 쭉. 마셨으면 이제 날 쫓아해. 이렇게 손을 모으고 세 번 외치는 거야. 오르그라, 오르그라, 오르그라. 오르그라? 뭐야 그게? 아, 이 사람 참 쫓아하래도. 알았어. 다시 시작. 오르그라, 오르그라, 오르그라. 오르그라, 오르그라, 올라갈까? 나 벌써 흥분되는 것 같아. 어머, 야큐 너무 빨리 온다. 언니, 어제 매출이 너무 안 좋다.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또 올라가면 되는 거지. 오늘은 올라갈 거야. 진이 반스 안 입고 비기겠니? 어, 안녕. 엄마, 좋은 안녕. 아침. 좋은 아침. 어, 어제 매출은 어땠어? 저기, 그게요. 팬티 판매량이 많이 내렸거든요. 어, 당연하지, 은정씨. 빤스가 내려가야지. 빤스가 올라가면 이상하잖아. 내려가야지. 이상하지. 내려가니까 빤스지. 올라가면 빤스야? 굿모닝. 굿모닝. 진짜. 어제 찾으시나 갔었다며. 몸 어때? 아, 감기가 너무 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며칠 푹 쉬라고 그랬어. 그런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생글생글 웃어요? 아, 은정씨 내가 언제 웃었다 그래요? 아니, 내친 김에 천식씨 아프면 푹 쉬라 그래. 감기는 쉬어야 돼. 그럼, 그럼. 그럴까, 그러면? 아, 다들 왜 저러지? 어, 자기야? 출근했다? 어, 오늘 시간 너무 안 간다. 자기, 오늘 우리 집 또 올래? 응? 아, 물론 내가 칵테일 준비해 놓지. 알았어. 그럼 퇴근하자마자 나한테 바로 전화해야 돼? 이따가. 어, 나야. 어, 몸은 좀 어때? 감기는 다 나았는데 이번엔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아우씨, 그럼 어떡해. 어, 알았어. 이따가 또 문병 갈게. 어? 칵테일 잊지 말라고? 아, 뭉큼하긴 진짜. 알았어, 이따 꼭 가져갈게. 어, 알았어, 이따 늦지 않게 갈게. 어, 이따 봐. 정말 기대 이상이야, 그치? 근데 우리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뭘?
아니 사실 뭐 오르그라가 뭐 특별한 것도 아니. 미쳤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난 불안하다. 불안할 게 뭐 있어. 우리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속이는 건 나쁜 거잖아. 속여야 효과가 있는 거 어떡해. 미국에서 남성을 대상으로 비타민을 정력제라고 속이고 실험을 했는데 정력제라고 믿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대. 아, 그렇다고 이대로 팔 수는 없잖아. 그럼 이대로 팔 수 없지. 가격을 올려야겠어. 어? 가격이 비싸야 더욱 효과가 있는 거라고. 두 배로 올릴까? 세 배로 올릴까? 아니 도대체 수영 오빠는 왜 안 만들겠다는 거야? 어? 아 나도 몰라 정말 미치겠어. 아이씨. 야 그러면 그 수영 오빠만 그 비법을 아는 거야? 아니 강제로 만들게 할 수도 없고. 아 몰라 정말. 진짜 도대체 왜 안 만들겠다는 거야 도대체 왜? 아유. 야 너는 네가 마실 것도 아니면서 뭐 그렇게 화를 내냐? 어? 나? 난 그냥 주은이가 칵테일 많이 팔면 돈도 많이 벌고 우리 맛있는 거 사줄게. 야 주은아 그러면은 저기 네가 그 비법을 좀 알아내가지고 네가 만들면 안 되나? 어? 야 그러면 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어? 어? 나? 아니 나도 뭐 저기 주은이 생각해가지고 뭐. 진짜 짜증나. 야 그럼 이 테이블 좀 치워.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진짜. 야 맛이 네가 다 마셔놓고 왜 나 보고 치우라고 그래? 아, 참, 니가 치우면 안 돼? 니가 치우면 안 돼? 하! 아, 그냥 아무나. 거시! 아무나 치워, 그냥. 그럼 니가 치워라! 그래, 니가 치워. 너가 미쳤냐? 언니들이 마셨잖아. 정말 지긋지긋해, 아주. 내가 술 마시는 거 봤어? 아, 짜증나, 씨. 야, 그래, 나이트 가야지. 요즘 달려가는 나이트? 릴라, 고릴라, 고릴라. 몰라? 거기 뭐 죽인데. 시끄러워 진짜 죽겠네. 야 황은정 얘가 네 집 안방이야? 사무실이지? 안방이야? 제가 뭐 어쨌다고야. 저기 어디 선배가 얘기하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 대답하라고 있어? 그리고 너 이 브라 판매 현황 왜 보고 안 해? 어? 근데야 브라 판매가야? 쑥 올랐어요. 쑥 올라면 뭐해? 이거 차고 있으면 가슴이 쳐져 보이는데. 어? 판매 현황만 올리면 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전하지 말라고.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니 이 브라를 타면은 가슴이 처져 보인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처지긴 뭐가 처져요? 네 가슴이 원래 처진 걸. 왜? 아니 진짜 왜? 일도 안 하고 시끄럽게 굴어. 브라가 처진다잖니. 뽕 너 뽕. 어? 뽕 너 그렇게 먹어야? 이래 나고 뭐 하는 거야? 왜들 이래요? 못 먹을 걸 먹었나? 먹을 걸 못 먹었다 왜? 다시 만들어. 어? 내가 뭐 어쨌는데? 야, 내가 빨래를 입고 나간 사람이 누군데? 어? 그러면 내가 밥에 넣으면 싹 먹고 가는 사람이 누군데? 아, 먹는 거? 어이구, 치사하다. 치사해, 진짜. 치사! 그래. 이 거멍이 생긴 게 해보자, 이놈아. 술맛이 못생긴 게. 형,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요? 사람들이 걸핏하면 짜증내고 싸우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아냐고요? 몰라. 이 형. 이게 다 수영이 형. 형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뭐 어쨌다고? 아, 이 형이 진짜로. 형이 그 오르그란가 뭔가를 안 만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맞아. 오르그란 왜 안 만들어? 아, 그 중요한 첨가물이 다 떨어졌거든. 그게 뭔데요? 내가 사올까요? 아니, 워낙 비싼 거라서. 이 수지 타선이 안 맞더라고. 그럼 값을 올리면 되잖아. 어? 그래요. 값을 올려서라도 이거 만들어줘요. 좀. 맞아요. 배달 없으니까 뭘 꼼짝 말아. 뭐 이게. 형, 그 들어가는 첨가물이 도대체 뭐예요? 어, 그, 어, 이거야. 이게 이거 봐. 거의 다 떨어졌잖아. 몇 달 안 남았네. 아이, 그럼 값을 올려서 팔아. 그럼 되잖아. 어? 아 그래요. 그래 그렇게 해요. 그래요. 그럼 얼마나 올릴까? 글쎄 남자가 뭐 진짜 소심해갖고 좀 가고. 안 되겠다
얘들아. 제발 오르그라를. 오르그라를. 오, 수영 미미 씨요. 미미 씨요. 오르그라를. 오르그라를. 큐. 오르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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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제, 자제, 자제. 다시 한번 아, 만들어 볼까? 오르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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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필요해 임마. 자, 오르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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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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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것 같아. 안 돼! 내가 먼저 나올 것 같단 말이야. 어. 안 돼. 내가 더 급하단 말이야. 아, 난 보셌단 말이야. 엄마.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래. 뭘 잘못 먹었나? 어. 자기야. 우리 저녁 때 뭐 먹었지? 어.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신난다. 야, 너 꼬박꼬박 반말이냐? 어? 너 자꾸 이러면 나 오르그라 안 만든다. 아저 오라버니, 아유 오르그라 좀 빨리 만들어 주시마요. 진작에 그럴 것이. 아이, 그게 어디 갔지?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찾아? 아, 여기다 뒀는데 작은 약병이요. 약병? 어? 너 어디 아파? 아니 제가 요즘 변비 때문에 변비약 먹거든요. 여기다 뒀는데. 아, 형 못 봤어요? 야 너 혹시 그 누런 약병에 그 검정 알약 아니야? 아, 예, 예 맞아요. 봤어요? 아니? 나 못 봤지. 근데 어떻게 생긴 걸 알아요? 야 그 변비약이 다 그렇게 생겼지. 이거 봐 김표정! 이거 봐 김표정! 누구야? 네? 저기 나한테 뭐 먹였어요? 어? 그게요? 오르그라잖아요. 아니지. 두 배로 강한 성능의 오르그라 2. 야, 두 배로 강하게 뭐가 강해? 두 배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지금. 나한테 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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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겁나 몰라온 거야? 야, 너 왜 왜 왔냐 여기? 아니요 저기 그 오르그라인지 그 싸그라인지 그 뭔지가요. 너도 오르그라 먹었니? 아니 언니 나는 그냥 그게 호기심에. 아우야 아우야 너 배 아프지? 어 이거 봐 이거 뭐 잘못했다니까요 지금? 어. 아니 몰랐는데요. 아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어? 다들 왜 여기 와 있어? 야 너 무슨 오르그라 2? 아니 난 안 마셨어. 오르그라 투. 아니 오르그라가 뭐하래 지금 병기에 계속 오르란 게 아니라 하고 있... 하면서 왔다 좀 말고 선생님. 아유 기운 없어. 아, 다른 데로 말 안 하면은 식품 위생법으로 확 고발해버릴 거야. 아유 우리들끼리 무슨 고발이야. 그쵸? 너 가만 있어! 빨리 얘기해요. 뭘 알아요? 뭘 싫어요 오빠 도대체. 몰랐어요. 응? 응? 사실 그 뭐야? 뭐야? 그 뭐야? 무슨 약도 같은데 그 뭐야? 찾았다! 어? 내 변비야? 뭐? 변비야?
till everything shines.